자, 언어 과목 시험 점수의 확률 변수 x라면 x의 평균이 m점이고 x의 평균이 m점이고 표준 편자가 시그마 점일 때, 자, t가 표준 점수인데 뭐래? 맞나? 표준 점수인데 이게 뭐 이렇게 계산이 된대. 표준 점수 t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주세요. 자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표준 점수 t의 평균이라는 건 et를 구하라는 거죠. et. 그다음 표준 편차라는 거는 시그마 t 이거 구하라는 거지. 자, 그럼 t가 이렇게 x를 가지고 막 갖고 노네란 말이야. 그럼 뭐야? 난이 m을 가지고 다시 갖고 놀아주면은 기대값 t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이 t는 어떻게 계산될 거냐? 이 기대값 이 x의 평균이었던 이 m을 가지고 얘 변수 따라 움직여야 되지. 빼기 m을 했어. 같이 m 빼기 m을 하는 거야. 그럼 시그마를 나눴어. 시그마를 또 나누는 거야. 거기다가 10을 곱해서 10을 또 곱하고, 그다음 더하기 50. 이걸 한게 et야. 근데, 이 m 빼기 m은 몇이니? 0이야, 0. 그럼 시그마 0 곱하기 10. 0이죠, 0. 그럼 50을 더했어. 몇인 거야? 아, 50이구나.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. 이해갔어? 자, 그 다음에 시그마 t를 구해볼게. 시그마 t 같은 경우는 지금 이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 봐야 돼, 뭐가. 뒤에 빼고 자시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. 뭐가 곱해져 있냐면 10분의 시그마가 곱해져 있, 아, 시그마분의 10이 곱해져 있죠. 뭐, 시그마는 내가 표준 편차는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분산이 루트 씌웠으니까 당연히 양수밖에 안 나오죠. 그럼 뭐야? 시그마분의 10에다가 뭐 곱하면 돼? 원래 x의 표준 편차였던 시그마를 곱하면 되는 건 거야. 몇인데? 촥촥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해갔어? 이게 지금 식 자체가 복잡해 보여서 어려 보이는데 그냥 평균은 변수가 변한 대로 따라가고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그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값만 봐라. 거기서 다 풀려요. 다시 한번 해보세요.